현장의 어떤 그 팬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 바빠서 풀 경기는 못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KBL 영상이 거의 올라와도 그냥 생 영상만 올라오던가 좀 재밌게 만들어진 영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채널 운영에 관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보다 좀 더 공평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보상콜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좀 꾸준하게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다 이렇게 명예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수를 또 합니다. 또 솔직히 농구 선수들 노마크 찬스에서 내역도 치듯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잠도 못 자죠. 그냥 저는 장기적으로 용병을 한 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자율계약제 용병 한 명. 두 명이 가니까 용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중국 CBA나 유로리그 같은 거를 봤을 때도 미국 선수들이 용병으로 뛰어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경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장단에 쓴다는 질문이라든지 뭐 외국 선수가 두 명이냐 한 명이냐 뭐 이런 걸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먼저 올해 제도의 변화는 사실은 신장 제도가 포커싱이 아니었고요. 외국 선수를 뽑는 과정을 바꾼 게 포커싱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통 부분들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KBL은 어찌 됐던 간에 우선 선수들이 저변이 확대되어야 되고 선수들이 기량이 향상돼야 나머지가 이제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농구 저변 확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농구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좀 판단을 많이 합니다. 팬들하고 같이 다가서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가는 거고 저변 확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소년까지도 같이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KBL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KBL에 직접 들어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웠고 그 다음에 귀 기울여서 함께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거시적인 면에서 우리 프로농구 사랑해 주시고 정말 재미있게 관람해 주시면은 저희도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최선 다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